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생명과 관계 있는 식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제 오해도 많이 있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그런 모든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체험해본 바에 의한 어떤 종합적인 이론으로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70% 속에는 0.9%의 소금이 염분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체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품이기에 아주 어떤 식품보다도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하여서 소금을 원수처럼 여기는데요. 사실 저도 한때는 소금이 몸에 해롭다 해서 몸이 하도 힘들길래 무염식을 한번 해봤어요. 아유, 근데요. 무염식 잘못하다가는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소금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소금을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 소금이 주인공이 아닐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바닷물이 정화작용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의 고인물처럼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억 년이 지나도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 정화작용을 하고 또 바다의 그 모든 해로운 독소들도 이 소금 자체가 끌어당겨서 바닷물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체액이 산성화가 되면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피가 산성피입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환경도 그렇고 밭에서 나는 채소를 할지라도 참 유기농으로 하기에는 어려웠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유해 독소가 많기 때문에 채소 자체도 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식품과 같이 독을 먹고 삽니다. 이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해독제도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주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우리가 섭취해 줄때 산성피를 중알칼리성피로 중화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소금들은요, 우리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금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았어요. 소금이 사실은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건강에 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전해질 농도를 묽게 하면 우리가 힘을 쓸수 없고 이 질병에도 취약해져 갖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좋은 소금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것이고 이 혈액이 깨끗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팡팡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막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져요. 피가 깨끗하고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어떤 질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올수 있어요. 사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깨끗한데
질병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 소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소금에 대한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주 좋고 비싼 소금을 먹어가지고 효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우리 건강에 좋아지고 진짜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소금을 먹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고요. 이것은 요즘 조금 핫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고 하는데 2억 5천년 된 소금입니다. 이것도 핑크 소금으로 이것은 분말로 된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전에 먹고 남았던 죽염입니다. 구해 죽염으로 약용으로 식용보다는 이제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약용으로 사용했던 소금이고요. 이것은 현재 며칠 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던 러시아산 소금인데 러시아산 자연산으로 이것은 5억 년이나 된 소금이라 합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보다도 반이나 더 2억 5천 년이나 더 오래된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금은 천도씨 이상으로 구워야만이 소금에 붙어 있는 그 오염물질, 유해물질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알려진 그 서해안의 그 천연소금 있죠. 그것은 바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다가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천일염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천일염을 볶아보면 굉장한 유독가스가 나와갖고 눈도 뜰 수 없고 코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오염된 그 오염물질을 소금이 다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유해 독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소금을 넣어주었을 때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유해 독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좋은 소금을 고르는 방법 중에는 소금을 한번 볶아보면 아는데요. 물론 시중에는 수십만 원 하는 진짜 좋은 소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 약용 소금으로 이용해서 약 대신 그 소금을 이용한다면 죽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죽염도 아홉 번째 구울 때는 1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낸 소금이랍니다. 거기에다가 대나무에 좋은 성분을 끌어당긴 소금이기에 약용으로 쓰고 있지만 너무도 비싸고 진짜 순수한 소금들, 좋은 소금들은 진짜 너무 비싸서 우리의 식탁을 식용으로 쓰기에는 경제적인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경우에는 그런 좋은 소금을 약용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핑크 소금이 좋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핑크 소금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천일염은 제가 많이 볶아 먹어봤습니다. 왜냐면 볶으면 아무래도 유해 가스 독소들이 타가지고 안 볶은 소금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해서 볶아봤는데 천일염을 볶을 때는 눈을 뜰 수 없어요.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독한 냄새와 독한 연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그 천일염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선택하실 때는 진짜 경제적인 것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소금을 이용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핑크 소금을 제가 볶아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핑크 소금이 천일염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제가 핑크 소금을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볶고 있습니다. 볶은 지에 한 15분 정도 경과됐는데요. 영상으로는 연기가 안 보이는데요. 연기가 좀 올라오고 냄새가 좀 좋지 않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2억 5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천일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천일염보다는 훨씬 그 농도가 옅습니다. 연기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냄새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독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냄새는 좀 나고 독한 냄새, 유해 나쁜 독이 타는 그런 비슷한 냄새는 좀 나고 있어요. 물론 천일염에 비해서 그 농도는 약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소금을 일단 좀 볶아봐갖고 그것을 진가로 평가를 직접 뭐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소금은 100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불순물을 떼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시설을 가정에서 갖추어서 좋은 소금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이자는, 독소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우리 주부들이 소금을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 볶은 것보다는 좀 낫게 독소가 좀 조금이라도 제거가 됐겠죠. 이 우리의 체액을 그 중알칼리성으로 되면 우리가 산성피가 아닌 중알칼리성 이 피가 되면 사실은 모기도 잘 안 와요. 모기가 잘 타는 사람은 산성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모기도 산성피가 달고 맛있으니까 이제 많이 달려드는 거죠. 양잿물 같은 중알칼리성 피를 갖고 있다면 그 모기도 잘 안 물리고 우리 건강도 더 훨씬 더 이겨낼 수 있는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진짜 좋은 소금도 있어요. 진짜 근데 생각지 않게 너무 비싸요. 다른 약을 병원에 투자하는 돈을 아껴서 그런 소금으로 우리 식탁과 약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걸 꼭 생각합니다. 무조건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소금 속에 너무도 많은 그 유해 성분이 붙어 있는 소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서 짧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좋은 소금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짜게 먹어도 오히려 건강을 더 좋게 하고 우리 건강을 건강한 상태에서 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소금 자체의 효능과 소금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독극물과 혼돈하시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